와우. 2013년이 아니라 2014년 1월 3일 제이오 베로그. 야, 드디어 2013년 한 해가 끝나고 2014년 이렇게 1월 3일에 금요일에 로고를 찍는다. 와, 정말 201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2014년 정말 첫 주부터 이렇게 우리는 바쁜 스케줄이 있다. 바로 내일 일본을 간다. 와, 정말 이렇게 새해 첫 주부터 많은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뭔가 바쁘게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정말 뭔가 너무 기쁘다.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쁘다니. 그래. 아무래도 2014년이 왔으니까 뭔가 이런 다짐을 말해보고 싶은데, 2014년은 뭔가 2013년처럼 뭔가 바쁜 생활을 보내고 뭔가 뜻깊은 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2013년은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바쁜 한 해가 됐었기 때문에 뭔가 2014년도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야, 해피 뉴 이어 2014년. 예, 웰컴 투 2014. 예. 그래. 정말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 2014년 1월 3일 제이홉의 새해 로그 끝.